의사들이 경고한 귀 뒤 냄새의 정체. 귀 뒤에서 냄새가 난다고요? 단순히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이건 몸속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두 번 누르셔서 이 영상을 응원해 주세요. 귀 뒤에는 피지선이 많습니다. 그래서 땀과 피지가 섞이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. 하지만 냄새가 유난히 심하거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몸속 대사 이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첫째, 간 기능 저하입니다.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피 속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며 특유의 쉰냄새가 납니다. 둘째, 혈당 불균형입니다. 혈당이 높아지면 땀 속 단백질이 산화돼 쇠비린내처럼 냄새가 심해집니다. 셋째,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한 피지 과다 분비도 원인입니다. 특히 갱년기 이후나 당뇨 초기엔 이런 변화가 흔합니다. 귀 뒤 냄새를 줄이려면 하루 한 번 미온수로 귀 뒤와 목덜미를 부드럽게 세정하고 샴푸 후에도 비누 세정으로 피지를 꼭 제거하세요. 그리고 1-2주 지속된다면 간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.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피부 밖으로 나온 몸속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귀 뒤 냄새, 그냥 넘기지 마세요. 당뇨 간 질환, 피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샤워할 때 귀 뒤 한 번 꼭 확인해 보세요. 구독하시면 이런 건강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